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관리자 툴이라고 할까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메뉴가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이전 버전과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제 3월 말로 이전 버전은 없어지고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개를 병행하다가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만 사용하는데요. 좀 더 편하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분들이나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어떻게 동영상이 올려가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있는 비디오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 업로드로 넘어가는데요. 파일을 찾아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아직은 이전 버전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메뉴도 보이네요.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오는데요. 용량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란에 제목과 설명을 잘 적어주시고요. 해시태그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적은 해시태그 중 처음 3개는 동영상 제목 위에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란에는 잘 만들어둔 썸네일을 업로드하고요. 직접 넣지 않으면 유튜브가 동영상에서 찾아서 알아서 넣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썸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지를 보고서 사람들이 볼까 말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잘 만들어 놓고 이곳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 요소로 넘어갑니다. 최종 화면과 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최종 화면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자신의 채널이나 다른 동영상, 재생 목록 등을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아래 타임테이블에 화면도 한눈에 보이니까 잘 맞춰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채널 위치 나 목록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하면 됩니다. 카드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동영상이나 목록을 나타날 시간에 맞춰서 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재생 목록을 하나 선택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 텍스트라는 해당 재생 목록이 나올 때 나타나는 문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적당한 카피를 적어주면 좋겠죠. 저장을 한 후 스튜디오로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개 상태 설정입니다. 바로 공개하든지 비공개하든지 예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약으로 걸어 놓으려고 하고요. 예약 일자, 시간을 정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끝.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는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목록에 좀 전에 올린 동영상 보이죠? 이제 자막을 넣을 차례입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자막 메뉴로 갑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한글 자막을 업로드 할 건데요. 한글 자막을 제작하거나
올리는 영상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한글 메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쪽에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업로드 후 한글 자막은 완성됩니다. 이제 찾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둔 한글 자막을 업로드하면 한글 자막은 업로드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영어 자막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자막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언어 추가를 누른 후 영어 자막을 선택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언어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서 새 자막 만들기를 선택을 한 후 저는 자동 번역 기능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메뉴에서 자동 번역 기능을 선택을 하면 바로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상당히 편하죠?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영어 자막도 바로 동영상에 업로드 된 것입니다. 이제 업로드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세부 정보란에 다시 갑니다. 세부 정보란에 태그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아까 까먹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세부 정보란에 이동 후 아래쪽에 보면 태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적절한 태그를 넣어서 적어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태그라 통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절한 태그를 적어준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제가 체크해보니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일련의 과정을 루틴화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빼먹기도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가 처음에는 창 크기나 메뉴 위치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동안은 두 개를 같이 썼는데요.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니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올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